엄마나 막내 너부터 찔러보겠어. 네. 너 막내 너 맨날 거울 보면서 네 얼굴이 안 예쁘다고 오른쪽 눈이 이상해요. 맞아. 왼쪽 눈이 이상해요. 아, 진짜요? 자꾸 그러는데 너 진짜 거울로 한번 마셔볼래? 너같이 예쁘다는 거 없어. 그리고 너 유나 드라마 주연한 여배우 맞니? 아니 왜 입을 쩍 벌리고 너치 표정을 짓는 거야 도대체? 어떻게 하고 있는 거? 그게 어떻게 너가 센터를 맡고 있잖아. 너는 곧 소녀시대 이미지라고. 너 유리 너 자꾸 음식 만들어서 남들한테 권하는데 너 격하게 친절한 것도 남들한테 부담스러운 거야. 이거 맛도 없대요. 맛도 없는 걸 자꾸 줘. 수영이 너는 내가 멤버들 위해서 말을 안 한 건데 너도 은근히 잠꼬대 심해. 어. 너 코골아. 네가 잘 때 몰랐지? 애들 때 이렇게 죽었어. 나도 다 들었어. 나는 이도 알아. 같이 알아. 그리고 너가 무슨 네 죽부인이냐? 왜 내한테 발을 돌려? 가뜩이나 눌려서 피한 것은? 맨날 나한테 안무 틀린다고 구박해! 네가 더 많이 틀려! 그리고 너! 넌 가사도 틀리잖아! 맞아! 아하율! 네가 나 안무 틀린다고 지적할 때마다 내 복장이 터진다! 장식판은 문제가 많아. 아니야! 가사 까먹어 안무 틀려 이가라 코고라 뭐야 너들! 제일 많네요. 이갈구 코고라 부러워. 내보내야 되겠다. 내보내야 되겠어. 어 그래 권유리. 권유리 카메라 돌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는 거. 아, 너 정말 프로야. 남자잖아. 효연씨. 나간다.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요 효연씨를. 각오하라고. 유리야. 어? 유리야 너 요즘 맨날 차에서 노래 부르잖아. 어? 그게 노래라고 불러? 너 가수야. 자꾸 이탈하잖아 너. 진짜 이어폰 좀 한쪽 좀 빼. 네 노래 좀 들어봐. 이어폰 빼는 거야. 수영아, 난 내가 옷 입는 거 나름 자신 있거든. 나 옷 잘 입는다는 소리 많이 들어. 근데 내가 겨울에 내 나름 유행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트레이닝룩에 어그를 신고 가죽 잠바 입었어. 근데 너 그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야 온발렌스하게 이게 뭐야? 라고 해야 되겠다.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진짜? 그리고 서연이랑 너네 둘 다 막내들 어? 내가 너네 말할 때 리액션이 좋으니까 언니 때문에 너네 말 들어주다가 해 뜨는 거 보고 잤어. 12시에 시작해가지고 해주는 거 보고 잤다고? 맞아! 내가 너네한테 해주는 리액션 방송에서 했을 때 내가 게스트 해볼 수 있는 1위야! 써니야! 왜 나야? 이승규! 아! 본명이 승규야 승규! 너 왜 이렇게 귀여워져라 그러냐! 어, 제가 아까 네 얼굴 보고 얘기를 못하겠다. 마음 약해진다. 그리고 너 코 찡긋하는 거. 네가 무슨 전설의 선배님인 줄 알아?
어? 너 좀 남자라냐? 어. 우리 그래도 같은 팀인데 좀 알고 살자. 어. 맞아. 난 너를 몰라. 맞아. 우리 2년 반을 같이 살았는데 몰라. 너가 어떻게든지 모르겠어. 아는 게 없어. 개인주의야. 작가 언니가 나한테 태연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징이 없어.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야. 태연아. 그래놓고 그리고 너무 조용해. 너가 원래 하나 둘 셋 태연이 우리가 같이 맞아. 안녕하세요 슬슬입니다 어,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요즘 안 해. 아, 얘가요 얘가. 막내가. 막내가. 오직 답답했으면. 야 왜? 너는 허물 안 봤냐? 너 완전 배먹을 걸어놓고 다니잖아. 그래서 내가 오늘 피곤해서 옷 치우고 자겠다고 하면 너 나도 똑같이 어지럽으니까 쌤쌤이라고 퉁치자고 그랬다 그랬다. 네? 그리고 제시카 너 어머니가 싸다 주시는 도시락 우리 아침 다 같이 못 먹는데 맨날 너 혼자 야금야금 먹더라. 야 혼자 먹어 도시락을. 아 치사하다. 야 치사하다. 어? 내가 네 옆에서 일부러 서성거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. 하긴 누가 해줘. 야 불편하다. 치사하다 진짜. 먹을 거 잘 찾아보려면 어디 있겠지 하면서 경찰 네 손에 들려있는 그 큰 샌드위치는 나는 묶어서 갈게. 효연 제시카 묶는다. 어. 너네 나 연습생으로 처음 들어온 날 연습실에 들어가자마자 나 쳐다보면서 마치 언니 포스 팍팍 풍기면서 치마 벗고 들어와야지 그랬지? 그래서 나 완전 쫄아가지고 완전 나 맨발인데 샌들 신고 신발 이렇게 들어왔더니 보니까 신발 벗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. 나만 귀엽더라. 그래서 나 니네 무서워서 야, 친구 진짜 멋있게 했어요? 근데 나한테 말 노란 소리 한 번도 없었어. 와, 너무하네. 야, 너도 그랬어. 아, 진짜. 시카 언니, 우리 소녀시대 노래 부를 때 언니도 막 제 엉덩이 만지고 그랬으면서 왜 나만 이상하게 언니 만지는 사진 찍혀서 변태 됐어요? 그래, 여기 화제가 됐었거든요. 다음부터 하나, 둘, 셋 동시에 만져요. 흔들잖아. 그렇죠? 네. 변덕쟁이야! 아, 변덕쟁이? 맞아. 나! 더 이상 너한테 휘둘리기 싫다! 너의 가운데 기복 때문에 내가 너한테 휘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! 간다 그랬다, 안 간다 그랬다! 한다 그랬다, 안 한다 그랬다! 심지어 우리가 너가 간다, 안 간다, 네 개까지 건다, 이제는!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효연 양의 스타일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는 우리 팀의 패션 테러리스트야! 그래! 옷이 혼자만 좀 튀어!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허리 다쳐서 응급실 갔다 왔지? 내가 너 걱정돼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어. 나가면서 널 들여다보니까 너 이러고 자고 있더라! 야, 교통사고 났는데. 야, 너는 그러고 나한테 코 골고 이간다 그랬지? 김태현, 너는 이 갈고 코 골고 잠고 자고 자면서 라디오 진행까지 트리플이야, 알아? 트리플 하는 거 보니까. 소녀시대 소개해요.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야, 프로다. 리더답네. 소녀시대 태현입니다.